미지과학 환상의 세계. 앞전에 은하철도 999의 과학적 설명을 말씀드렸었습니다. 편의 설명드린 내용은 999호의 의미, 무기기관차 형태의 연기 발생, 무기기관차 형태이지만 단인 999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쏟아지네 행복 찾는 나그네의 눈동자는 불타오르고. 오늘은 앞편에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 부연 설명 및 실제 과학적으로 우주 여행에 기차가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만인 현실로 다가온다. 은하철도 999. 멀지 않아 은하철도 999란 만화영화처럼 기차를 타고 우주여행에 나서게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큰 과학자들은 지구 표면에서 우주까지 케이블을 연결, 우주로 나간다는 생각, 우주 엘리베이터가 결코 황당하거나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뜨거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네이처의 발표에 관심을 끈다고 합니다. 인류가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 밖으로 나가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인공위성을 지구 중력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올려놓기 위해 로켓을 이용하는데 1kg의 장비 운반에 대략 5,000달러나 든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지구 중력을 극복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 우주 엘리베이터라는 개념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우주 엘리베이터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서 중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어느 높이에 이르면 중력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 정지 궤도에 있는 위성으로부터 지구까지 가는 줄을 내리는 방법이 고려됐다고 합니다. 중력에 의해 줄이 지구상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성에서 우주 쪽 반대 방향으로 줄을 내보내려면 지구 궤도의 위성이 중심에 있게 되고 지구 회전에 의해 힘의 규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력이 높이에 따라 줄어든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5,000km의 자체 중량을 견디는 재료가 없다고 합니다. 히볼라 섬유 같은 수산 복합체로도 단지 200kg가 그 한계라고 합니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반도체 신소재와 전조체 등으로 각광받고 있는 나노튜브가 등장하면서 해결됐다고 합니다. 나노튜브는 다이아몬드나 흑연처럼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흑연은 얇은 탄소층이 느슨하게 쌓여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필심이나 윤활제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탄소층을 둥근 튜브 형태로 만들면 엄청나게 강한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나노튜브만 대량 생산하면 우주 엘리베이터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텍사스의 라이스 대 리차드 스몰리 박사는 금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박사팀은 하루에 19g을 생산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튼 나노튜브의 대량 생산법을 개발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나 과학자들은 50년 이내에 수도부근 몰디브에 설치된 스 엘리베이터를 타고 달이나 화성으로 손쉽게 여행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합니다. 아마 50년이면 그래도 우주 단위 치고는 길지는 않는 시간이네요. 그래도 제 경우에는 우주 엘리베이터 너무 나이 들어서 못 보겠어요. 보통 은하철도 999는 길이 일정 부분까지만 보이고 꺼지는 없네요. 이 은하철도 999호는 없는 게 아니고 투명 탄소 나노튜브처럼 된 우주 엘리베이터의 형식으로 구성된 것은 아닐까요? 그 앞편에 은하철도 999호의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995호는 아무래도 석탄을 활용하여 달리기는 하는데 우주라는 광대한 공간에 무언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석탄은 탄소 함유량이 대단히 많은 물질이기 때문에 뭔가 신비한 물질과 결합해서 탄소 나노튜브 비슷한 물질로 새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석탄은 벤젠고리 위주로 방향족 화합물이 몇 개씩 서로 메틸렌 결합이나 틸리 결합으로 연결된 복잡한 구분자의 혼합 차이입니다. 탄소 연료란 최근 직접 탄소로 전지라는 탄소를 이용한 개념 에너지를 연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탄소 연료전지 DCFC 혹은 직접 석탄 연료전지는 고온형 전지인 고체산화물 전지와 용 탄산염 연료전지로부터 파생된 차세대 고온형 연료전지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온형 연료전지도 기본적으로 수소를 연료로 많이 이용하며 은메탄, 에탄, 부탄 이제와 같은 화수 속의 연료를 이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사용되는 촉매가 대부분 연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 증착 문제로 장기 가동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 문제점은 현재로서는 있지만 탄소 에너지는 아무튼 무한한 가능성이 있긴 있네요. 아무튼 제가 이 ECFC에서 목해서 본 것은 분 열역한 에너지 전환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튼 은하철도 999의 세계관처럼 이 기술이 들어간 석탄탄소 기반으로 운행이 가능하긴 하겠어요. 정확히는 외계기술 하이브리드 석탄 운행이 되겠네요. 다음에는 은하철도 999의 세계관 기계인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